네, 안녕하세요. 곤조TV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파주 아울렛에서 그 더블알의 세일을 했는데, 리테일가는 얼마이며, 할인 몇 퍼센트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알의 스웨이 자켓, 세컨드 스웨이 자켓이고, 이번에 파주 아울렛에서 구매했던 것 중에 제일 만족했던 자켓. 누가 많이 입어본 것 같다, 그지? 더블알의 특징이 원래 좀 빈티지 옷이 된 거고, 이게 좀 꺼뭇꺼뭇해, 원래 특징이. 아니, 나는 입고 앞으로 엎어진 줄 알았어. 그러면은 그 옷의 특징을 좀더 설명해 줘 봐봐. 리바이 자켓 중에서 퍼스트, 세컨, 서드가 있는데 얘는 세컨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재질은 스웨이드 가죽, 카라의 이제 가죽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존나 멋있어. 그냥 나는 가벼워서 좀 좋거든. 아니, 무거울 줄 알았는데, 셔츠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 밑에, 뭐야, 저기, 쪼여질 좀 수도 있네. 꺼냈고. 원래 아울렛에서 있으면 안 돼. 아울렛에 있으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정말 운 좋게도 그 같이 간 형님 중에 또제 사이즈를 딱 픽해서 물어다 주신 어미새. 그런 것도 보면은, 옷도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만족하는 자켓이고. 이거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소비자 가격이 225만 원인데 내가 산 구매 가격은 76만 5천 원. 대박 세일. 완전 세일이네? 완전 와, 세일. 새 진짜 거를 그래도. 거의 와. 이게 원래 빈티지 옷이 돼서 그런 거죠. 이거 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켓은 좀 어떻게 코디하는 게 좋은가요? 그 렌치맨 스타일로 카우보이 해세, 청바지 데님.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건데 잠깐만. 이 바지랑 같이 입는 거야. 오, 완전 멋있네. 좋지. 이 바지도 파주에서 산 겁니다. 야, 바지, 야, 바로 이걸로 넘어가자. 잘 예쁘다. 보여? 이 바지의 특징은 일단 이제 와바시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워크웨어 라인. 워싱이 대박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 얼룩 같은 것도, 이게 내가 뭐 묻은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또 진흙물에 한번 세게 밟은 줄 알았네. 원래 더블RL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생각했던 워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멋있다. 딱볼때딱 이거랑 같이 입으면 그냥 아들이 완전, 맞잖아. 그냥 딱 와꾸가 그냥 세팅되잖아 바로. 이렇게 허니콤도 있고. 그러니까 아또 여기서 내가 또그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옷을 사면은 어떻게 입을 건지를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집에 어떤 바지가, 이런 바지가 있다 그러면 이 바지에 맞춰 입을 자켓을 사거나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삽니다. 내가 지금 옷질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먼저 이 자켓을 픽했고, 그다음 바지를 같이 산 겁니다. 자, 가격은 정가가 65만 9천 원, 리테일이. 솔직히 이 바지 하나에 65만 9천 원이면 진짜 나는 엄청 비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명품이네. 리테일가가 너무 비싸, 더블아레. 근데 이제 내가 산 가격 얼마냐? 26만 3천 원. 대박이지. 완전 득템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절반, 한50% 넘게 더 세일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 현재 6월 4일인데 아마 세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파주에도 중순까지 하나? 아무튼 뭐 기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있으면 꼭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강추. 원단 두께도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서 사계절 포시즌으로 입을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지는 그 옆에 걸린 자켓과 코디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아, 예,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입을 요량으로 샀고, 셔츠에다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데님 셔츠에다가 티셔츠에 입어도 예쁠 것 티셔츠 같은데. 입어도 예쁘고. 이거는 솔직히 막 할인이 막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 그냥 내가 예뻐가지고 샀어.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패턴이 너무 예뻐. 그러네. 빈티지하게 더블RL이 주는 그 그림, 이런 프린팅 느낌이 있거든. 이거에 좀 전형적인, 여기 봐봐, 뉴욕 써있구나. 뉴욕 되게 좋아하잖아. 일본 브랜드에서도 막 이런 알로하 셔츠 느낌 나는 거, 막 그런 것도 막 많이 있잖아. 근데 약간 그림 톤이 많이 달라. 그러네. 이거는 좀 미국 느낌? 그리고 엄청 얇아 보인다. 그리고 원단이 되게 얇아, 하늘하늘해. 이게 뭐 레이온은 아닌데, 뭐 아무튼 되게 촉감이 굉장히 좋고, 핏도 착 감기는 느낌이고. 그러면은 요 친구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큰 할인은 아닌데, 한번 보자. 46만 9천 원, 리테일이. 근데 28만 1천 원. 그래도 그래도 한 절반 정도?
50% 정도 할인을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코디하는 게 좋을까나? 그 상의가 되게 패턴이 화려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백바지 화이트 면치 그 치노에다가 하얀색 반바지도 예쁠 것 같고 그다음 네이비색 치노 이런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 린넨 바지나 되게 이렇게 뭐 시원하게 입어도 되고. 거기다 이제 여기다 뭐 파나마의 밀짚 모자 있잖아. 아. 나 집에 있는 거 그거 딱 쓰려고. 조만간 이제 여름 어떤 컨텐츠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완전 웨스턴. 웨스턴 스타일, 블랙 웨스턴. 내가 좋아하는 빌런 느낌. 사이즈별로 되게 많이 걸려있더라고. 겨울용 제품이야. 되게 두꺼워. 근데 이게 세잖아. 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주 아울렛에 걸려있는 제품들은 리미티드 에디션이 많아. 리미티드 에디션은 되게 패턴이 세고 화려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그럼 다시 파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 좋은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셔츠의 네. 특징이 뭐죠? 이 셔츠 특징은 되게 도톰해. 그래 보인다. 되게 도톰해. 되게 따뜻해 이거 입으면. 약간 러그 같은 느낌? 유니클로 후리스 정도의 두께야. 그래서 안에 이너로 티셔츠 하나 입고 그 위에 막 셔츠, 셔켓 느낌으로 입어도 되고 안에 뭐 안 입고 그냥 맨몸에 입어도 되게 예뻐. 핏이 되게 예뻐. 그래서 웨스턴 셔츠라서 조금은 작게 나왔다. 와, 뒤가 멋있네. 뒤가 정말 멋있네. 화살 같아, 화살. 그러면은 요 셔츠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얘 리테일가 정가 얼마일 것 같아? 그래도 더블 RL이니까 한 6, 70만 원? 거의 80만 원. 79만 원. 셔츠치고 솔직히 조금 세다. 많이 세지. 근데 이게 그거야. 기본 셔츠가 아니라 이거 아우터 형식이야 약간. 그러겠네. 관절기도 입을 수 있어. 내가 구매하는 거는 31만 9천 원. 오. 대박 세. 나 이거 되게 잘 산 것 같아. 그럼 이 셔츠는 어떻게 코디해야 좋은가요? 딱 입을 게 있어. 원래 바지 나 검은색 더블RL 그 블랙진 있는데 거기에 그 뭐 블랙 웨스턴 부츠 있고 그다음에 나 블랙 스테슨도 있고 아예 다 아예 블랙으로 블랙으로 올 블랙 빌런 스타일로. 원래 그 생각 하고 갔었거든. 그래서 위에 뭐 있으면은 검은색 있으면 뭐 사야겠다 했는데 딱 그게 나와가지고 마침 득템 축하. 오케이. 자 마지막은 진짜 대박 제품. 옷 아니야? 애기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고 약간 미니어처 느낌인데. 세상에. 어머. 어머.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귀여워. 자 더 대박 문제. 짠. 디가 포인트네. 어떡해. What the shit. 너무 예쁘지? 와. 이게 진짜 레알 그거야. 스웨이드 가죽. 아니 진짜 아가들이 입는 용으로 만든 거야? 아니면 그냥 장식용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는 사실 장식용이지. 근데 원래 이게 뭐냐면 판매원 있잖아. 외판원이. 이 옷을 갖고 다닐 수 없잖아. 무겁잖아. 무겁고 크고. 그래서 이런 견본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세일즈맨 샘플이 돼 있잖아. 이게 샘플이야 샘플.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아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오더를 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너무 귀엽잖아. 원래 가격이 52만 9천 원. 근데 20만 원. 21만 원. 만만치 않네 이 조그만 것도. 이게 더 만들기 힘들 것 같아. 그치. 진짜 예뻐. 디테일 봐봐. 좋은 가격에 잘 샀다. 디가 진짜 귀엽다. 제가 그 이제 구매했던 것들 아울렛에서 했던 거 쭉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구매였고 더블RL 같은 경우는 리테일가가 너무 비싸고 7월 달에도 가격이 또 올라간대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생돈 주고 사기에는 저는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갖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정말 이게 못 샀을 때 그럴 때 이제 아울렛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